J뮤직 아카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침에 유정현 씨를 모시고 한국의 시티팝의 레전드가 알아보는 일본의 시티팝 레전드 야마시타 타스로와 카도마스 토시키의 중기 활동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자, 네. 그 초기 음반들을 소개하면서 제가 빠뜨려 먹은 게 있습니다. 문글로 앨범. 문글로 앨범. 유명한 이 앨범을 빠먹다면서. 네. 이것도 초기에 들어가는군요. 그럼요. 네. 이 앨범들은 따로 또 이렇게 곡들을 좀 유튜브에 찾아서 그렇죠. 예.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있는 앨범들이니까요. 네, 그렇죠. 이것도 또한 걸작 앨범들이기 때문에 꼭 한번 찾아서 들어봐 주시고요. 뭐 널판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좀 나가요. 가격은 조금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그 터치를 마시다 이제 중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3부로 나뉘었으니까 네네. 그냥 그 중간에 걸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라이드 온 타임 이후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어떻게 하면 보면 이제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미 이제 라이드 온 타임으로 인해서 이제 그 불은 이제 축적이 됐죠. 왜냐면 이게 오리콘 1위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앨범을 낸 이후로 대박을 친 게 또 이게 포유라는 앨범. 포유 앨범. 참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사랑받는 앨범이에요. 이 앨범은 진짜 그야말로 완전 뭐 끝내주기에도 뭐 인기가 많았던 앨범이고 커버도 너무 이쁘고 말이죠. 그렇죠. 아.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일러스트레이션을 그 예전에 그 오타키 HC 네. 앨범 그 나가이 얼롱 버케이션 나가이 네. 그분한테 네. 이걸 그 그림을 그 일러스트레이터를 부탁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바빠서 시간이 안 돼서 다른 분한테 부탁한 게 이 오히려 더 에이진. 멋지게 나왔어. 스케이지네. 이분한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멋있게 나왔어. 네, 그러니까 네. 앨범이 명작이 나오려면 말이죠. 그럼. 뭔가 이렇게 다 우연찮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앨범 진짜 전곡이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그래도. 첫 번째 곡 스파클 꼭 들어가야겠죠. 스파클이죠. 스파클 들어보죠. 아, 왜 안 따온 거야? 저희 스태프들이 좀 어김없이 나가네. 제목처럼 스파클 나오네. 기타 소리가 아니라 정말 스파클이에요. 이거 네. 이 앨범 최고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앨범을 제일 좋아해요. 이 앨범 전체적으로 너무 좋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톰 자체가 그냥 시티팝을 대단한 이게 한마디로 시티팝 풍의 그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앨범이 우리가 생각해낼 게 시티팝에 대한 얘기를 네. 그냥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정확히 이 당시 활동했던 뮤지션들이랑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는 시티팝이라는 용어가 없었거든요. 모르죠. 오히려 자기네들은 재팬스 AOR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음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팝 음악을 일본어로 노래하는 그런 개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AOR. 뮤지션들이 그러잖아요. 어? 내 음악이 시티팝이었어? 오히려 이러는 거죠. 근데 유정현 씨도 예전에 아침 활동을 하실 때 본인의 음악을 시티팝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하시지 않으셨죠? 아니 그건 당연하고요. 저는 그냥 나는 상당히 그 예고음악 팝적인 팝 재즈 같은 그런 성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음악 욕심은 있었죠. 그렇군요. 시티팝의 레전드다 이렇게 불릴 때 조금 어색한 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불러주는 게 고맙죠. 이제는 시티팝이 익숙한 단어니까. 시티팝이라는 건 장르가 아니라 그런 풍의 음악 통틀어서 얘기하는 풍이지. 팝송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팝송, 시티팝 내가 보기엔 거의 비슷한 단어고 오히려 제가 세련됐다라는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네. 시티팝 그러면 일본 음악, 한국 음악을 얘기하지 미국 음악도 시티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영어로 된 미국 팝 음악이 있다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시아는 시티팝이 있다고 네. 생각하는 게 오히려 잘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서양은 여자가 약자 보면은 시티팝이에요. 일본 아시아 조금 그냥 아시아 음악계 자부심이네 이거. 그냥 진짜로 AOR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지만 AOR. 자, 포유 앨범의 스파클에 이어서 다음 야마시타 타스로의 또 어떤 활동을 할까요? 이번에는 저 우리가 카도마스 토시키. 카도마스 토시키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네. 그 이 사람 음반을 제가 맨 처음 샀던 게 이 앨범이에요. Before the Daylight. 제가 이걸 샀던 시기가 1988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펠리 오예지 같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CD를 구해서 들었는데. 오 마이 갓. 딱 들었는데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는데 처음 듣는 순간부터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 사람이 1집, 2집 이렇게 초반기 음반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스타일이 틀려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이 Before the Daylight 음반에서 저는 그 I Can Give You My Love를 들어보시면 어떤 뜻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After Five Clash 앨범 이후부터 이제 자신만의 길로 가기 시작한 약간 리셔트 뮤직적인 요소에서 이제는 완전히 그야말로 도시지향적이고 펑크적이고 예. 또 Earth in the Fire 영향을 받은 브라스 패턴이라든가 예. 그런 블랙 뮤직 느낌이 많고 또 이 사람이 그 뉴욕에서 많이 활동이라기보다 레코딩도 많이 하고 많이 거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 코스트 AOR이 아닌 이스트 코스트 블랙 뮤직 느낌이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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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give you my love. 일단 자켓을 보면은 네. 진짜 펑키하다. 도시적인 느낌에 그 당시 80년대의 느낌도 많이 나네요. 그야말로 지금 완전히 미국에서 최고 선곡까지 한 거예요. 레니 화이트, 아르토리드, 그러니까 애프터 파이브 클래시 앨범 본인이 편곡을 했다면 미국 가서는 미국 편곡제가 같이 하면서 좀 뭔가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던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르토 린데이도 그렇지만 그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로 그런 뮤지션들하고 협업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아마 이런 계기들이 아마 그 50개 가던 아치가 컴퓨터 음악 쪽으로 이제 어떤 어퍼스틱하게 밴드를 하는 음악에서 컴퓨터로 하는 음악 쪽을 많이 간 계기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신디사이저의 사용 빈도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무거워하고 펑키하고 그렇다 보니까 야마시타 사쿠라의 80년대 작품하고 비교해 볼 때 좀 더 좀 그 시대적인 느낌, 80년대 냄새가 더 많이 그러니까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보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토시키 카도마츠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타츠루 야마시타와 나야가라 패밀리의 음악을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야말로 미국 음악을 직수입했다 그런 뮤지션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일단 그러고 그 뒤를 이어서 여기 보면은 그 골드 디거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네. 이 앨범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골드 디거. 네, 골드 디거 앨범. 이 골드 디거라는 앨범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기 사이드 B에 첫 번째 곡 도쿄 도쿄 타워. 네, 네. 이 앨범 도쿄 타워 한번 들어보죠. 도쿄 타워. In the big city like New York or Tokyo, the capital of Japan. 이 음악을 들으니까 제가 예전에 발표할 때 이승철의 말레이나 걸 생각하는데 말레이 약간 이런 느낌의 랩을 했어. 그렇군요.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음악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그 어려운 점도 많고 음악을 그만둘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자기는 그냥 카페나 차려서 뭐 그러다가 나름 또 그
작곡가로 일이 많이 들어와서 계속 유지가 된 거래요. 그러니까 가수로서는 이 사람이 나는 그 위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치야 콤으로 이런 사람들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위축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시대가 이제 흘러가면서.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사람의 완전 국민적 히트곡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어떤 곡이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아 그건 조금 이따. 조금 이따. 예. 그럼 다음에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그건 아직 생각 못했어요. 어쩐지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아빠요. 자 이제 카도마스터 시키의 대박 히트곡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 야마스타 타스로의 라이드 온 타임에 이은 또 하나의 대박 히트곡 그야말로 국민 겨울 가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야, 크리스마스 이 곡은 일본의 그 JR 동해 그러니까 한국으로는 동해 라인의 CM송으로 쓰였는데 점점 인기가 많고 이건 완전 스테디셀러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맨 처음에는 이 멜로디스라는 앨범에 맨 마지막 곡으로 수록됐던 게 네. 다시 싱글 커트 돼서 이렇게 7인치 싱글로 나왔고 또 이렇게 또 12인치로 나오고 그것도 픽처 디스크죠? 예, 네. 픽처 디스크죠. 아. 그래서 아무튼 크리스마스 이브 듣겠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가면은 동영상이 있어요. 재미있는 거 이 동영상에서 여자 주인공 스쳐 지나가는 타츠로 야마시타가 있답니다. 아하. 모자 쓰고 기타 든 아저씨 까메오. 한번 찾아보세요. 까메오로 나오네. 네. 왜냐면 이게 타츠로 야마시타가 출연을 거부했대요. 대신 까메오 출연을 해서 그렇게 출연했다고. 아주 살짝 지나가요. 여러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도 열심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버전이 굉장히 많은데요. 매년 다 매년 바뀌니까. 네. 초기 걸 것 같아요. 나왔던 초기. 거. 예, 초기. 처음에 나왔던 거. 승인이 유키에도 가와루다로 Silent night Holy night Kitto kimi wa konai Hitori kiri no Christmas Tea Silent クリスマスエクスプレス JR 東海자크리스마스이브뭐여러분들많이아시는곡이고저희제이뮤직아카이브에서도소개가된바있는곡이니까요들어봤고요자다음의앨범은바로이앨범을또준비를해오셨네요네이거는그타츠야마시타가항상이코러스작업을많이했잖아요그리고예전에그슈거베이브이전하피엔더뭐대상콘서트할때도그코러스로참여해서했었고네근데이제이사람특징은코러스를자기가다중녹음을해서자기혼자쌓아가서그사운드가기가막혀요근데두합이라고해서본인이아카펠라로레코딩해서음반을처음으로낸게바로이온더스트리트코너라는앨범이고요여기첫번째곡You Belong To Me 라는들어보겠습니다 You Belong To Me 라는곡아카펠라음반입니다완전히혼자레코딩다중녹음완전히오버더빙으로계속해서전부자기목소리예그렇죠전에라이언킹인줄알았어요나 이거 좀 딱 생각나는데근데그1집앨범의그 프로듀서가프랭키베리도하고뭐이런사람들이었잖아요근데어쨌든프랭키베리음악그리고또뭐비치보이스음악맨처음에타츠야마시타가벤처스의음악영향을많이받았다는거죠그러니까그런여러가지요소그리고맨처음친구들이랑같이꿈쳤을때도넷이다보컬을하는팀을했었다고생각합니다본인이한번이런걸시도해보려고했던것같아요그런여러가지쌓았던노하우를그리고이후로도여러시리즈가계속몇번나왔습니다이렇게혼자서혼자만의목소리로녹음하려면박자맞추기가힘들잖아요아근데그거는제가보기에는기본적으로그냥메토론안틀어도할수있어요그래요자기가일단딱처음에한번은거기쌓아가는건데저도해봤는데잘알죠밑그림이그려져있는상황이면은그게문제될것없이라이드 온 타임을많이받았잖아요그러니까많이받았으면이음반만들고싶었던그
계속 생각하고 있었대. 아, 그러니까 만들었대. 아, 사실 히트 치지 못해서 돈이 없으면 이런 거 구획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앨범은 한정판으로 좀 많이 판매를 안 했다고. 아하, 그렇군요. 취미로. 취미 활동. 네. 취미 활동. 그만하시면은 아무래도 이런 거 많이 하고 싶어지죠. 그렇죠. 그 나만의 어떤 그런 거. 그래도 나는 평가가 좋아서, 방금 좋아가지고, 그래, 원더 3도 보고 나서 3까지. 아, 3까지. 예, 원더 3가 나왔어요. 3까지 나왔어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원더 3 코너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카도마스 토시키의 대박 히트곡 한번 들어봐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근데 사실은 그 중간에 은퇴는 아니고 네. 쉬던 시절이 있었어요. 가수로서. 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은퇴가 유행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가명으로 오샤 맘베 타로라는 이름으로. 오샤 맘베 타로. 굉장히 그 음악 좀 이상한 이름이네요. 팀을 만들어 이게 뭐냐면 아가르타라는 네. 아가르타라는 팀이고요. 네. 여기서 발표한 와니 나떼 오도로 와니 나떼 오도로 와가 돼서 춤추자 이거네요. 이 곡이 TV 프로그램에 필요해서 곡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동계올림픽 곡에 채용이 돼서 오. 완전히 국민가요처럼 유명해진 곡이 있습니다. 초대박 히트곡이네요. 이 노래 일단 네. 한번 들어볼게요. 이 노래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
이 곡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느낌이. 네, 이거는 기존의 카드마스터 스키하고 좀 다른데요. 아, 이거는 멜로디가 아주 단순하고 네. 어린 나이 노인네들도 다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를 작곡을 했고 그 근본적으로 이 사운드는 아프리칸 리듬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서 조금은 그 느낌이 민속음악 같은 요소가 좀 많죠. 요거 이제 90년대에 발표된 그렇죠. 90년대 발표된 그런 곡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카드마츠코스키의 대박 히트곡이 좀 꽤 나왔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너무 대박곡인데 이게 작사 작곡 이름이 토시 카드마츠가 아니라 요샤만베 타로로 돼 있어요. 요샤만베 타로가 가수는 아가르타로 돼 있고 아가르타. 아 그게 아가르타. 되게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카드마츠코스키하고 연결을 좀 짓기가 어려운 매니아가 아니라 저도 처음에는 이름이 달라서 네. 몰랐다가 인터뷰 보고 알았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샤만베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홋카이도에. 어디? 오샤만베. 홋카이도. 에키가 여기 있더라고요. 오샤만베. 오샤만베. 그렇군요. 일본이 그 타로라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재밌게 이렇게 만든. 남자 이름은 그냥 조금 타로 이렇게 맞죠. 쇼타로. 좀 특이한 곡이었는데요. 카드마스터스키의 곡이었다는 거 아마 오늘 처음 하신 분들도 일본에서는 완전 뭐 국민적으로 다 누구나 따라 부르고 이런 그러니까 공연을 보면 거의 그냥 마이크 이렇게 하고 다 불러요. 대차 부르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이 카드마스터스키 그리고 야마시타카스로의 이제 중기 그야말로 전성기 시절까지의 활동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후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의 행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까요? 제이뮤직 아카이브! 부이! 오샤만베!